문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 이제 60년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소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소외라는 건 별거 아니야. 인간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게 아니라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거야. 이 작품을 통해 한국 전쟁 후 급속도로 근대화가 추진되고 있던 시기에, 아,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구나를 알면 돼. 60년대 소설에 담긴 문학적 감수성을 느껴봅시다. 밑으로 내려오죠. 길지 않대요. 단편 소설이고요. 현실 고발적이고 사실적입니다. 현실 고발합니다. 무엇을? 인간 소외를. 사람 이름이 없어. 나, 안, 사내 이런 것처럼 익명화되어 있어. 이미 이 시절부터 그랬었어. 세 남자의 우연한 만남. 나, 안, 사내 요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가치관을 상실한 현대인의 심리적 방황과 인간 소외.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야. 거기 화장실에 이런 상처 흔적이 있는데 그거 알아요? 막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지.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60년대 우리 사회의 전형성을 지닌 인물들, 당시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당시 시대가 당면한 문제 이거 인간 소외 익명화. 특별한 사건이 없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특별한 갈등이 없어. 단편적인 삽화들이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보식 구성입니다. 등장인물 간에 대화가 있는데 얘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이 들죠. 이유는 이거지.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한 대화를 통해서 말은 오고 가는데 의사소통은 불가능해진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야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제목 볼게요. 서울은 공간적 배경이고요. 1964년은 시대적 배경인 거고, 겨울이라는 거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거겠지. 서울이라고 하면은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1964년 산업화, 근대화되었습니다. 이야기인 거고, 겨울이라는 거는 시련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선 시련 고난이라기보다는 내가 봤었을 때에는 인간관계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겨울이야.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서로의 정이 오고 가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서 1964년 겨울의 서울은 어땠을까요? 정치적 어디야? 5.16 군사정변이 있었고요.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갑자기 세상이 엄청 급속도로 발전은 했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60년대 초,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독재자들 얘기하는 거지. 야, 닥치고 먹고 살 만한데 뭐 헛소리 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러한 것들. 다 개인의 가치 있는 삶보다 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집단적 목적이 우선시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춰보면 64년 겨울의 서울은 인정이 메마르고 삭막한 분위기였을 것이다. 그 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셋. 밑으로 내려가죠. 앞부분 줄거리. 1964년 겨울밤 시골 출신으로 육사 시험에 실패하고 이때는 육사가 최고지. 권력자들이 다 군인 출신이었으니까. 구청 병사계에 근무하는 25살의 나는, 25이라는 건 그냥 젊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연히 선술집에서 안을 만난다. 안은 부잣집 대학원생으로 나와 동갑내기다. 두 사람은 파리, 꿈틀거리는 것등 무의미한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설적으로 또 확인해야 될건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니까, 아, 1인칭이구나. 지가 직접 겪은 이야기 할 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안, 사람 이름이 아니야. 익명화되어 있어. 우리의 말투는 서로를 점점 존중해가고 있었다. 나는 이라고 우리는 동시에 말을 하기도 했고, 그럴 때는 번갈아가면서 서로 양보를 했는데, 어때요? 이야기를 하는 표면적으로는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 잘 되고 있어, 이야기가. 근데 얘네들이 만난 데가 어디야? 선술집. 서서 간단하게 한두 잔 마시고 그냥 가는 데야. 오래 있어? 아니지. 간단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길거리의 임시 장소. 당시 안정되지 못한 시대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속적이지 않은 인간관계. 여기에서의 만나는 사람들은 오래 만나는 사람 아니라는 거지. 이번에는 그가 말할 차례였었다. 이게 1학년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화에 있어서 경률을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순서의 경률을 잘 지키고 있는 거지. 서대문 근처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전차의 도로리가 내 시야에서 꼭 5번 파란 불꽃을 튀기는 걸 보았습니다. 자꾸 속으로 생각해.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오늘 밤 7시 25분에 거길 지나는 전차였습니다. 아, 안희형은 오늘 저녁에 서대문 근처에서 서대문 근처에서 살고 있었군요. 네, 서대문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뭐뭇했습니다. 뭐뭇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어떻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상대 높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있어. 난 종로 2가 쪽입니다. 영보 빌딩 안에 있는 변소 문의 손잡이 조금 밑에는 약 2cm가량의 손톱 자국이 있습니다. 속으로 외쳐.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뭐? 개인만 아는 사소한 일에 의기투합하는 나와 아내 대화는 지금 얘네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배틀하는데 뭐 하는 거야? 이 세상에 나만 알고 있을 만한 것. 그것 배틀하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하고 있죠? 사회와 단절되고 고독하고 소외된 존재다. 이런 이야기 나와 안 사이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해? 미친. 어쩌라는 거야? 정신 나갔냐? 이런 소리밖에 안 들을 거거든. 하하하하 하고 그는 소리내어서 웃었다. 옆에 나와 아내 대화가 담고 있는 의미 아무 의미 없어. 모호하고 불분명해.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의 공감대 없이 이루어지는 단절된 대화야. 이것을 통해서 빨간색.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대엔 이미 타인과 소통이 잘안 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다음 페이지. 그건 화장실 문고리에 손톱 자국이 있었는데 그건 김영이 만들어 놓은 거죠? 나는 무안에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오, 예리한데? 그건 사실이었다. 어떻게 아세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의 이야기한 그런 경험은 뭐야?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한 경험인 거지. 그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건 별로 기분 좋은 기억이 못 되더라군요. 역시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발견하고 비밀을 간직해 두는 편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그저 관조적으로 멀리 거리감을 유지한 채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지 않는 게 차라리 우리 스타일이죠. 그런 짓을 하고 나서는 괜히 뒷맛이 좋지 않더라고요. 난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했던 모든 그것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어서 내가 했던 모든 그것, 어떤 것? 의미 어디가 있어? 미안해요. 여기 의미 없는 행동이지. 의미 없는 행동.
에 혐오감이 치밀어서 나는 말을 마치고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고개 짓을 해 버렸습니다. 내가 해도 그냥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런 행동 하고 있는 거지. 옆에 오른쪽, 내가 혐오감을 느끼는 이유,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나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약 30분 전에 들은 말이 틀림이 없다면 지금 내 옆에서 안경을 번쩍이고 앉아있는 친구 누구 아는 틀림없이 부잣집 아들이고 높은 공부를 한 청년이다. 그런데 왜 그가 이래야만 아무도 모르는 게다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것. 도대체 얘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요, 부잣집 아들이라는 건 사실이죠? 대학생이라는 것도 사실인가요? 라고 하면서 의구심이 들었어. 부동산만 해도 한 3천만 원쯤 되면 부자가 아닐까요? 물론 내 아버지의 재산이지만요. 대학원생이라는 건 여기 학생증이 있으니까 라면서 확실히 이 아는 부자의 대학원생이 맞는 것 같아. 있는 집 자식이 왜 그런 짓 하고 다니지? 그러면서 그는 호주머니를 뒤적거려 지갑을 꺼냈다. 하긴 있는 집 자식이라고 마약이나 하고 다니는 것보단 낫기는 하다. 이렇게. 아, 됐어요. 학생증까지는 필요 없고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요. 뭐가 의심스러워? 안영 같은 사람, 부잣집에 높은 공부를 한 사람이 추운 밤에 싸구려 선술집에서 나 같은 친구, 나같이 별볼일 없는 친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조적 태도를 지니고 있지. 나 같은 친구나 간직할 만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게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 소설의 서술자 나는 생각해. 이런 뻘짓은 나처럼 별볼일 없는 인간이 해야 되는 건데, 쟤는 왜 하는 거지? 그건 좀 열띤 음성으로 말했다. 그건 뭐 그렇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형이 추운 밤에 밤거리를 쏘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성은 김씨였었네. 습관은 아닙니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호주머니에 돈이 좀 생겨야 밤거리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밤거리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숙집에 들어 박혀서 벽이나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밤거리에 나오면 뭔가 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요? 그것은 생이라고 해도 좋겠죠. 아는 생각합니다. 밤거리에 나오면 뭔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든다. 뭐가 풍부해지냐? 생. 삶이 풍부해져. 그러니까 이거지. 아는, 부잣집 자식 아는 집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왠지 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지. 난 김영이 왜 그런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옆에 다시. 밤은 근대화된 현실에서 소외된 존재들이 방황과 방랑하는 시간인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나와 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보자. 아직까지 나에 대한 인식은 나타나 있진 않지만, 아는 이야기합니다. 뭐, 생이, 날 생, 풍부해지는 시간이라고. 생이 풍부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은 해. 생이 풍부. 오른쪽 위에 뭐볼게 있었었나? 네, 작품의 배경의 의미 전부다. 아까 제목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이야기.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지금 여기까지는 좀 괜찮니? 그냥 정신병자 둘이서 대화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해. 오늘 처음 만났어. 그리고 그 다음날 그날 사내도 처음 만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사내가 죽었다라는 걸 알고, 그냥 안녕! 그리고 얘기하지. 우리는 다시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면서 헤어지는 거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자, 내가 왜 밤이 되냐고요? 밤에 왜 뭔가 풍부해지냐고요? 밤이 됩니다. 난 집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을 느낍니다. 아는 생각해. 밤은 해방을 줘. 2번이지. 그리고 앞에 밑에다가 1. 예를 들면 생이 풍부해지고 해방된 느낌을 받아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김영은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그렇게 해방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글쎄요. 나는 사물의 틈에 끼어서가 아니라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사물을 사람으로 바꿔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간,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냥 단순히 그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즉, 그들의 삶에 개입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소통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감하지도 않겠지. 그러니까 사내가 죽었을 때 그냥 훅 하고 쉽게 고민도 안 하고 떠날 수 있었던 놈이었었던 거야.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안에게 완벽하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지. 에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를테면 낮에 그저 스쳐 지나가던 모든 것이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송두리째 드러내고 쩔쩔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을까요? 나는 밤에 나오면 사물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쩔쩔매. 그것을 바라보는 게 즐거워. 그래서 밤에 나오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즐거워. 그래서 밤에 나오는 거야. 아니, 밤에 나오는 이유 세 번째. 생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서. 2번. 해방된 것 같아서. 그렇게 쩔쩔매는 사물을 바라보는 게 즐거워서. 그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게 쩔쩔매는 걸 바라보는 게 즐거운 게 뭔데? 미친놈아. 됐어. 자꾸 제가 이렇게 비속어를 쓰는 이유는 바로 요거입니다. 자신들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의미가 모호하고 불분명해. 지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이야기에 공감대가 없어.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이유는 의사소통하는 건데, 의사소통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 얘네들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야. 사전적인 의미로 의사 전달 말고 의사소통 있죠. 의사소통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말이나 글,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교환하는 것, 감정과 생각을 교환하는 것, 그게 의사소통이야.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다라는 거지. 그냥 우리 둘 사이에 단어만 오고 가고 있는 거야. 자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우리 2024년 살고 있는데 1964년처럼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하는 말이 의미가 없어? 있어. 의사소통과 인간의 유대가 단절된 현대인들, 60년대의 현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슬프고 무섭지 않냐? 지금도 이런 얘기 하는데. 60년 전에도 그랬어. 의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로 2가의 빌딩의 벽돌 수를 헤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쵸? 당신이 하는 행위는 무의미한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난 아직 그것, 사물을 바라보는 것의 의미를 모릅니다. 형 씨, 아직 모르는데 우리 함께 그거나 찾으러 나갈까요? 그거, 사물을 바라보는 일의 의미를 찾아보러 갈까요? 일부러 만들어 붙이지는 말고요. 그냥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지. 사물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네. 좀 어리둥절하군요. 그게 안녕의 대답입니까? 난좀 어리둥하네요. 어리둥절하네요. 갑자기 의미라는 말이 나오니까 왜? 내가 하는 행동에서 의미를 찾자고요? 아니요, 나 의미 있는 행동 한거 아닌데요. 미안합니다. 아마 내 대답은 이렇게 될 거군요. 아까 뭐에 대한 대답? 왜 밤에 나오는가? 에 대한 대답. 뭔가 뿌듯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밤거리에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질문. 왜 밤에 나와? 대답. 뭔가 뿌듯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데 뭔가 뿌듯해지는 느낌. 이게 명확한 이유인가? 아니야. 우리가 봤을 땐 이거 명확한 이유 아니야. 이번에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김영과 나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지점에 온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지점이 잘못된 지점이라고 해도 우리의 탓은 아닐 거예요. 은근슬쩍 평소에도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격인 거야. 평소에 뭔가 일이 벌어지면 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다 주변 환경이나 조건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쾌활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럴 게 아니라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정식으로 한 잔씩 하고 헤어집시다. 여기 지금 술 마시는 이 자리는 정식이 아닌가? 아니지. 선술집이라 그랬잖아. 난한 바퀴 돌고 여관 갑니다. 이렇게 밤거리 쏟아니는 밤에는 난꼭 여관에서 자고 가죠. 여관을 찾아든다라는 프로그램이 내게는 최고죠. 여관을 찾아간다라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루틴. 루틴. 이것이 요즘 나에게는 최고입니다. 안과 나가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만나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의미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라는 것들. 1960년대의 개인들은 서로 무의미하게 소통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도대체 왜 60년대가 무슨 세기 말처럼 나와 있는데 60년대가 도대체 어땠길래요? 어디가 있을까? 전국에서 한일 외교 정상화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이게 지금 이런 일 벌어지진 않겠지만, 이게 되게 무서운 상황이야. 군인들이 총 들고 걸어대냐. 그리고 휴교령도 내리고 6.3 사태, 군부 독재의 암울한 정치 상황이 전개되며, 야, 이러다 우리나라 진짜 완전 독재국가 되는 거 아니야?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 즉, 암울한 시대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인 겁니다라고요. 우리는 각자 계산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놓았다. 그치? 아주 개인주의적이지. 계산적이야. 아,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거지. 이렇게. 근데 같이 먹으면 서로 n분의 1 하는 게 제일 깔끔해. 그때 한 사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었다. 어때요? 이름이 없어. 우리 곁에서 술잔을 받아놓고 연탄불에 손을 쬐고 있던 사내였는데 술을 마시기 위해 거기에 들어온 게 아니라 불을 쬐고 싶어서 잠깐 들렀다라는 꼴을 하고 있었다. 진짜 사내가 여기에 들어온 정말 정확한 이유야? 아니야. 사내에 대한 나의 추측이지. 나의 판단이야. 바로 이런 게 점점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 혹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한계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히 몰라. 제법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엔 기름도 얌전히 발라서 카바이드 등의 불꽃이 너풀거릴 때마다 머리 위에 하이라이트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머리에 반질반질한 왁스를 발랐어. 카바이드 등, 기름 등, 석유 등 있지. 그러면 이렇게 여기 하얀색 여기에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선지 분명해 보이진 않지만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36살의 사내였었다. 일단 여기까지는 사내에 대한 외양 묘사. 어딘지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역시 나의 판단이지. 아마 빈약하게 생긴 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난히 시뻘건 눈시울 때문이었을까? 사내의 외양모사와 그에 대한 나의 판단. 요렇게 붙여서 써놓을게요. 그에 대한 나의 판단.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해도 될까요? 사내의 대사죠. 제게 돈은 얼마나 있습니다만, 아, 돈이라는 게 인간관계에서는 필수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필수야. 라고 사내는 생각하고 있어. 돈 없으면 나안 끼워주겠지? 라고. 그리고 그는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 힘없는 음성으로 봐서 꼭 끼워달라는 건 아닌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한 것 같기도 했다. 나와 아는 얼굴을 마주보고서, 뭐, 아저씨 술값만 있으면요, 뭐, 계산적이지. 이해 타산적이야. 내가 말했다. 함께 가시죠. 안도 내 말을 이었다. 고맙습니다. 이게 나의 대사고, 아내 대사고, 사내의 대사였었던 거지. 하고 그 사내는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따라왔다. 아는 좀 일이 이상하게 되었다.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나 역시 유쾌한 예감이 들지는 않았다. 아, 즉, 안과 동행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는 있어. 근데 명확하게 또 거절을 못하는 거 보니까 인간미가 이만큼은 남아있는 것 같은 또 느낌은 있어. 술좌석에서 알게 된 사람끼리는 의외로 재미있게 놀게 되는 것을 몇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만, 끊어. 대개의 경우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끼어드는 양반은 없었었다. 기존의 자신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이 대조되고 있다. 즐거움이 넘치고 넘친다라는 얼굴로 요란스럽게 끼어들어야만 일이 되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만날 때, 형씨 안녕하십니까? 잘생기셨네. 우후! 하면서 우리 술 한잔 같이 할까요? 이렇게 해야지. 저좀 끼워주시면 안 끼워준다고. 전봇대에 붙은 약 광고판 속에는 예쁜 여자가 춥지만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는 듯한 쓸쓸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내려다보겠다. 춥지만 어쩔 수 있겠느냐라는 게 이게 시대 상황에 대한, 시대 상황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태도 중에 하나지. 뭐 어떻게 할수 있겠어? 독재인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없잖아. 쟤네는 총칼이 있어. 어떤 빌딩의 옥상에서는 소주 광고의 네온 사인이 열심히 깜빡깜빡하고 있었고, 소주 광고 곁에서는 약 광고 네온 사인이 하마터면 아 맞다 나 켜져야 되는데 라는 듯이 꺼졌다가 다시 켜져서 오랫동안 빛나고 있었다.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길 위에는 거지가 돌덩이처럼 여기저기 엎드려 있었고, 아무도 괜찮아요, 아저씨, 얼어 죽어요, 경찰서라도 가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타인에게 무관심해. 사람들. 그 돌덩이 앞을 사람들은 힘껏 웅크리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타인에게 무관심해.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리며 거리의 저쪽에서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종이 조각은 내발 밑에 떨어졌다.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는데 미희 서비스, 예쁜 여자 서비스, 특별 염가 쌉니다를 강조한 비어홀 술집의 광고지였었다. 이렇게. 옆에서 뭐또 확인할 거 있을까?
사내의 외모와 차림새, 음성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됐어. 세 사람이 걷는 거리의 분위기, 생기가 넘치지 않아. 게다가 겨울이라서, 그렇죠.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60년대 독재 시절을 상징하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한테 2024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하나 써보라고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뭘로 할 거예요? 여름, 그게 지금 당신 마음이지. 그렇지 않을까? 지금 몇 시쯤 됐습니까? 힘없는 아저씨가 아내에게 물었다. 9시 10분 전입니다. 잠시 후에 아니 대답했다. 저녁 하셨습니까? 아우, 난 아직 저녁을 안 했는데 제가 살 테니까 같이 가시겠어요? 힘없는 아저씨가 이번엔 나와 안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다. 먹었습니다. 나와 안은 동시에 대답했다. 혼자서 하시죠. 라고. 사내가 내가 밥 사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안은 어때? 싫어요. 이야기하죠. 혼자서 하시죠.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음식을 사면서까지, 사실 앞에 나왔잖아. 돈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돈이 중요한 애들이야, 얘네들. 근데 그런 니들한테 내가 내돈 꺼내서 밥 사줄게라고 이야기할 만큼 돈지랄하는 거야? 아니야. 음식을 사주면서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제발 들어주세요. 원하는 사내의 의도가 있다. 내가 커피 사줄 테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이 얘기인 거지. 아니에요, 관둘게요. 아예 저녁 드세요. 따라가는 드릴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처에 중국 요리집으로 들어갔다. 여기 공간이 또 중요할 겁니다. 아, 이 소설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소설이 진행되고 있지. 방으로 들어가서 앉았을 때그 아저씨는 또한번 간곡하게 우리가 좀뭘 들었기를 권했다. 우리는 또한번 사양했다. 왜 그럴까? 진짜 배불러서? 아니야. 뭔가 남한테 얻어먹으면은 무조건 부채감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기 싫다 이거지. 그는 또 권했다. 그러면 아주 비싼 거 시켜도 됩니까? 나는 그의 권유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말했다. 너무 비싼 건안 되고 볶음밥 정도까지는.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었는데, 예, 사약 마시고. 처음으로 힘 있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돈을 써버리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저 주머니에 돈좀 있는데요. 이거 오늘 다 써야 돼요. 왜? 아내 시체를 시신 해부용으로 병원에 팔고 받은 돈인 거거든. 그 돈을 어떻게 써? 못 쓰는 거지. 옆에 오른쪽 넘어와서 일단 체크할 거. 인물들이 익명화되어 있습니다. 익명화된 인물들을 통해서 개인주의, 개성상실, 인간소외, 인간관계의 단절을 드러냅니다. 너 오늘 뭐 했어? 나 그냥 김씨 만나서, 안씨 만나서 술 한잔 했어. 아니, 누군데? 그러네. 모르네. 이런 거겠지. 중국 요리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사내는 말하고 싶어 하는데 나와 아는 듣고 싶지 않아. 단절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거리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이따가 길거리, 그 다음에 여관방, 그두 군데에서 또 중요해질 거예요. 밑에서 또볼게 있을까? 김승옥의 소설의 문학사적 가치. 괜찮아.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내.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만난 사내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요.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을 원하고 있어요. 소통의 내용, 자신의 불행을 제발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세요.
그는 이제 슬프지도 않는다라는 얼굴로 우리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네, 아이 그거 안 되셨군요. 라면서 안과 나는 각각 조의를 표했지만 괄호 열고 이게 크게 진심은 아닐 거예요. 나와 아내는 참 재밌게 살았죠.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어디든 여행 다니며 재밌게 지냈죠. 딸기철에는 수원, 포도철에는 안양, 여름에는 대천 해수욕장, 가을에는 경주, 밤에는 영화, 쇼핑하면서 열심히 극장 쫓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에는 나 행복했어요. 무슨 병환이셨던가요? 급성뇌막염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급성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말해서 모두 괜찮았고 그래 오히려 급성이면 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뭔지 입을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니 손가락으로 내 무릎을 찌르며 우리는 꺼지는 게 어떻겠냐는 눈짓을 보냈다. 우리는 꺼져주는 게 어떨까라고 말을 했지만 어떻게 저 사내와 헤어지자 이거지. 라는 눈짓을 보냈다. 왜? 이유는 별거 없어. 귀찮아. 귀찮아서. 나 역시 동감이었지만 이때 사내가 다시 고개를 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눌러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요만큼은 인정이 더 있어, 있기는. 이렇게.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거 끝까지 다 했냐고 해서? 누가 나를 붙잡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 이렇게. 근데 그 누가, 이따 봐. 궁금해 죽겠지? 아내와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았죠. 친정이 대구인 거를 알고 얘기는 했는데, 친정과 내왕이 없었어요. 난 처갓집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수 없었죠. 아내가 죽었는데 그거를 친정집에 연락도 못 해준 것 같다. 뭘할수 없었다라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다. 확실히 이야기가 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와 안도 소통이 안 되는데 나와 안 사내도 역시 소통이 안 돼. 그러나 한참 후에 다시 고개를 들고 애원하는 듯한 눈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내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수 없었어요. 나는 서적 할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적 없겠지만 옛날에 양복 입고 이만한 가방 들고 책 전집 팔러 아무 집에나 가서 벨 누르고 문 열어주면 팜플렛 보여주면서 책 사실래요? 이런 아저씨들이 돌아다녔었었어. 나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 4천 원을 주더라고요. 4천 원 뭐? 아내 시신 값이에요.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어요. 아내가 누워 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딘지 알수 없었죠. 그냥 울타리 곁에서 병원의 큰 굴뚝에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신을 팔아버린 걸 팔아버린 그날 바로 후회했어. 이렇게 후회했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뭐볼거 있을까? 나와 아내에게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이렇게 슬퍼요? 자신의 고뇌와 비애를 공유하고 싶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인물들의 태도, 나와 아는 소통을 거부하고 사내는 소통을 하고 싶어 하고 결국은 타인에게 무관심해 타인의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60년대 현대인의 냉정한 모습을 드러내. 나는 내가 되게 나쁜 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 본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나도 그냥 그 아저씨랑 딱히 크게 얘기하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저런 찔러도 피한 방울 안날 자식 속으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난 되게 좀 꺼려질 것 같은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다음 페이지. 학생들이 해부 실습한다고 톱으로 머리 자르고 칼로 배를 찐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겠죠?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몰라. 아니면 그것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아. 사원이, 직원이 닭광, 단무지랑 파가 담긴 접시를 갑자기 갖다 놓았다. 갑자기? 에이, 여기 지금 중국집이잖아. 기분 나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비극을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비극. 심리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을 토로하고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한 가지 의논하고 싶은데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 다 쓰고 싶은데요. 아내의 시신을 팔아서 번 돈이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거지. 그치, 네 돈인데 그냥 쓰세요. 아니,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만 같이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을 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왜?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함께 있어 주십시오, 제발.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어. 사실은 마지못해 승낙했겠지. 그러면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아까 공간이 거리랑 여관방 나올 거라고 그랬었죠?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천 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한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으며 아는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려버렸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뭐 있지? 이거 영어 단어 찾으면 beautiful 이런 식으로 악센트가 찍혀 있어요. 여기에 강세를 두고 여기에는 좀 약하게 강세를 주고 옛날에 영어 시험 문제 1번이 저거야. 진짜 단어를 주고 발음 기호 안에 발음 기호를 쓰고 악센트를 이렇게 찍는데 요거 정확하게 찾는 게 그게 영어 시험 문제였었어. 악센트 찍는 문제를 모두 틀렸단 말이야. 악센트 말이야.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영화에서 본 식민지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어. 진짜 그래? 60년대 작가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나. 60년대 서울은 식민지 거리처럼 춥고 한산해.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의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 라고 웃고 있었다. A라고 묶어놓은 거는 거리 묘사. 그것을 통해서 당시 60년대의 시대상, 혹은 60년대 시대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 이 드러나 있음.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0년대 현대인들은 갈 데가 없어. 삶의 목적지를 상실한 현대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김소월의 갈림길,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겐 바위 갈 곳이 전혀 없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적지를 상실한 거, 그런 것들 이제 외부 지문 나오면 찾으면 되는 거지. 나도 그들의 말을 흉내냈다. 아무도 갈 데가 없었다. 방향성, 목적지를 상실했습니다. 사내는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같이 술을 마셔주세요. 여기저기 배회하는데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니야 정도. 오른쪽으로 가서 또 잠깐만 볼까요? 거리에서의 인물들의 모습. 얘는 얘대로 찡얼대고 있고, 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악센트 찍는 문제 틀렸다라고 이야기라고. 셋이 있는데 셋이 다 다른 생각하고 있어. 연관성 없는 행동하고 있다. 서로에게 무의미하게 말을 흉내내고 있다.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다. 연대감이 없어.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있어. 방향성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휘어구풀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 문제 이따가 푸실 시간 천천히 드릴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사내는 나와 아내에게 넥타이와 귤을 사줘. 왜? 빨리 돈 써야 되는 거거든. 갈 데가 없는 세 사람은 역시 뭐예요? 삶의 목적지가 없어. 소방차를 따라 화재 현장에 가서 불구경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죠, 불구경. 그곳에서 나는 또 여전히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사내는 남은 돈을 불 속에 던지는데, 이거 경찰 아저씨나 소방관 아저씨한테 걸리면 그 자리에서 잡혀갈 수 있어? 불났는데 거기에다 뭘 집어 던진다? 그래서 경찰한테 당신 뭐 던졌어? 나는 얘기를 들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장면이 있어. 사내에게 돈이 떨어지자 나와 아는 사내와 헤어지려고 하지만 그는 혼자 있기 무섭다면서 하룻밤 같이 지내기를 간청한다. 왜? 저 지금 제가 봐도 내가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나 죽을지도 몰라요. 저좀 살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야. 사내는 월부채 값을 받으러 가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사내는 생각해. 내가 돈이 없어서 가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돈 나올 때 있습니다. 잠깐만 가시죠 하면서 띵동. 옛날에 책 팔았던 집에 가가지고, 저책 판매 사원입니다. 돈 월부, 할부금 받으러 왔는데요.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 세 사람은 여관으로 향한다. 이 여관이라는 장소가 또 중요할 겁니다. 라고 확인.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올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었다. 왜? 이렇게 사람하고 오래 있어 보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인간관계가 어색해. 여관에 비하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좁았던 셈이다. 거의 학교에서 수업하면 여기 체크할 거예요. 왜? 여관이면 여기에 방세 개가 있는 거야. 물리적으로 거리는 가까워. 거리에 비하면. 그런데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좁았던 셈이다라면서 어디 요렇게 체크할까? 여관이라는 공간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심리적, 정서적 거리감이 훨씬 더큰 곳이야. 벽으로 나뉘어져 있는 반들, 서로 이야기 못해. 단절. 그곳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다. 모두 같은 방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나는 어떻게? 정확히는 아니지만, 사내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어. 그리고 저거 내비두면 목매 달고 죽는다. 약 먹고 죽는다. 이런 게 어렴풋이 감은 있어. 그랬는데, 에, 나 아주 피곤합니다. 아주 이기적이지. 그냥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죠. 사내가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기 싫습니다. 왜? 너무 무서워요.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에이,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할 거예요. 라고 아니 이야기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사내를
표면적으로는 사내를 배려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면적으로는 너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귀찮은 거야.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여관 직원이 지적해준 나란히 붙은 방세 개에 한 사람씩 들어갔다. 역시 빨간색. 서로 공간이 나눠져 있죠? 단절돼 있어?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합시다.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다. 아유, 피곤해요.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라고 아는 말하고 나서 역시 어떻게 아주 매정하지. 이기적입니다. 대사를 통해서 충분히 성격 짐작할 수가 있죠? 간접 지시되고 있어요. 아유, 나도 피곤하네요.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도 아저씨에게 말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여기 또 빨간색.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옛날에 이제 여관 같은 데 가면 그냥 요런 느낌인 거야. 여관에 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요렇게 카운터가 있어. 그래서 요만한 창구가 있지. 그 앞에 이렇게 종이가 있어.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적는 거거든. 근데 누가 거기에다 진짜 자기 이름이랑 주소를 써? 다 가짜로 쓰고 있는 거지. 익명화되어 있습니다.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자리끼 알아요? 자리끼? 머리맡에 두는 주전자랑 물컵? 그게 자리끼야. 자다가 일어나면 목마르면 먹는 거.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지. 다음 날 아침 시간의 흐름. 일찍이 아니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아는 사내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로 잤었던 거야. 예? 잠이 깨끗이 깨버렸다. 방에 들어가 봤는데 역시 죽어 있었어요. 역시 나는 말했다. 나도 사내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 알고 있습니까? 아, 귀찮아질 텐데 이 이야기인 거지. 됐고 사내가 혼자 있기 싫어하는 이유 너무 무섭고 외로워서요. 아니 나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그냥 니들하고 더 이상 얽히기 싫어요라는 이야기. 개인주의적 이기적이니까. 다음 페이지.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경찰 와서 너네 무슨 관계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조사 받고, 이름 쓰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싫은 거지. 생명보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개인주의적 성향. 자살이죠? 아이, 그렇죠. 옆에 빨간색이다. 여관의 벽으로 나뉜 방들. 서로 소외되고 단절된 현대인. 연대감을 상실하고 개별화된 인간관계. 가치관을 상실한 현대인의 심리적 방황과 인간 소외라는 주제의식을 부각해줍니다. 으쌰, 으쌰. 야, 서로 공감하고, 크, 진심으로 같이 울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회. 그러려면 서로 소통하면 안 되고, 그러려면 단절돼야 되고, 그러니까 각자 방에 들어간 거지.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왜? 도망가기 위해서죠? 얽히고 싶지 않아.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에서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들어오고 있고,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얼른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개미는 이야기합니다. 어이, 김씨, 여기 그냥 가면 안 되지. 사람이 죽었는데, 임마. 누가 얘기해? 양심이야, 양심. 옆에 오른쪽 볼게요. 개미와 나의 행동의 의미. 첫 번째, 개미는 사내의 분신이기도 하면서 나의 양심입니다.
내가 개미가 자신의 발을 붙잡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지. 하지만 얼른 자리를 옮기고 싶어 사내의 죽음에 연관되고 싶지 않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심리도 반영되어 있는 거지. 야, 씨, 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밖에 이른 아침에는 쌀악눈이 내리고 있었다. 한방눈 아니야, 쌀악눈. 쌀악눈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난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심리적인 괴로움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지. 사내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나에게 있어서도 그럴 수 있지. 우리는 할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했었다. 왜? 얽히고 싶지 않아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 얘네들한테 또 책임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아니야, 책임 있다고 해야 되나? 책임 있어, 없어? 난한 3분의 1쯤은 있다고 봐요. 적어도 그날 같이 잤으면 그날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 난그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 썼죠? 예견하고 있었다고. 아우, 난 짐작도 못했어요. 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난잘 모르겠어.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뭐할수 없죠. 난 짐작도 못했는데. 짐작했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아이씨.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그 양반, 씨, 우리더러. 아, 왜 오늘 죽고 난리야? 이런 느낌이야.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모습. 비인간적인 겁니다. 아, 왜 오늘 죽어? 죽으려면 내일 죽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라지만, 이게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 죽을 걸 알고 있었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최선이라고? 변명이야, 이거. 변명하는 거지. 스텝이 꼬였어, 지금. 난그 양반 죽을 거라고는 짐작을 못했다니까요.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네요. 아는 눈을 맞고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췄다. 이제 아내의 목적은 뭐야? 사내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나와의 연결고리도 끊는 게 아내의 목적인 거야. 나도 그를 따라 멈췄지. 김형, 빨간색 밑줄. 우리 25이죠? 25이면 혈기왕성한 젊은이, 타인의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끼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의기가 있고, 그런 게 젊은이들의 특징인데, 우리 25이죠? 25 같지가 않아. 너무 잃을 게 많은 한 5, 60대 노인네 같아. 사내의 죽음을 방치하고 귀찮아했던 자신의 태도에 대해 성찰과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반성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건 나도 그렇죠. 아,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은 거. 너무 늙었다? 도시의 인간관계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우리 25인데요. 나는 말을 했다. 옆에, 아니, 두려워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방관자적 태도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인생 자체가 절망과 권태에 사로잡혀 비인간적으로 건널거 버려서. 이런 게. 25에 이렇게 건들었는데, 심리적, 정서적으로 나이가 더 들면 어떻게 될까? 진짜 추잡한 인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위에 나와 있는 거, 사내의 죽음에 대한 나와 아내 태도. 나는요,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까 걱정합니다. 아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아, 둘이 똑같은 놈들이네요. 네. 공동체적 연대가 해체되고 각 개인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어. 남한테는 남은 남이지. 철저한 방관자로 살아가는 현실. 철저한 방관자. 너무 늙어
너무 늙어버림. 요 정도까지 써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나도 늙은이야. 그리고 내가 늙었다고 누가 공증해 줬어? 네가요.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그거 늙어서 그런 거라며. 근데 더 슬픈 거 뭔지 알아? 반박할 수가 없어. 하여튼 자, 암의 목적은 이제 뭐라 그랬어? 나와도 이제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는 거야.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잘 보십시오. 끝이야. 인간적 유대감이 없는 단절된 인간관계. 우리는 헤어졌고 버스가 막 도착한 건너편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들어 버스에 올라서 창으로 내다보니 아는 뭔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할까? 잘 모르겠다. 됐을까요? 네. 요거 있죠. 다른 건 몰라도 무진기행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 이것도 뭐래지? 라는 게 있을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 배경 지식 없이 읽으면 이렇게. 근데 이게 읽을수록 뭔가 좀 맛이 있고, 아, 이래서 좋은 소설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게 조금 느껴질 수 있어. 일단은 문체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다음 페이지. 인물들이 이동하는 장소를 바탕으로 중심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나서 의미 없는 대화하고요. 중국 요리집에서 사내가 자신의 사연 이야기하는데 나와 아는 별로 관심이 없고, 화재 현장에서 돈 던지는데 어쩌고저쩌고 제발 하룻밤만 있어주세요. 영화에서 따로 방 잡고 사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도망가. 등장인물의 태도와 대화와 태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봅시다. 대화의 특징, 체크. 모호하고 불분명한 대화. 공감대가 없어. 의사소통 안 되는 거야, 이거. 인간적 유대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 안을 이렇게 좀 잘생긴 것처럼 그리면 안 돼. 아니야, 잘생긴 것처럼 그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중국집으로 와서 어디로 갈까? 목적지가 없어. 연대감도 없고 목적지도 없이 방황하고 있어서 60년대의 현대인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내의 죽음에 대해서 도망가려는 거죠. 극단적 무관심, 개인주의. 요즘은 이렇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CCTV가 다 있어서. 세계의 방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단절이요.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무장한 현대인. 개미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디 있을까? 나의 양심의 가치에. 두 번째는 자살한 사내의 분신. 이렇게. 아, 그러니까 개미 자체는 자살한 사내. 나의 양심. 개미가 붙잡으려 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양심의 가책. 작품의 배경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암울한 시기였었는데 왜 암울했어? 독재자가 권력을 잡고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한 거지. 사회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 그래도 바꿔보려고 하나? 아니야. 대부분은 나라도 좀 편하게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 난 그렇다고 봅니다. 이렇게. 60년대 산업화 도시화, 경제개발, 근대화. 하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나고 인간관계 단절되고 공동체 붕괴되고 정묘 점점 익명적인 존재가 되어 갑니다. 익명적 존재, 사람의 이름이 없어. 김안산해. 우연히 만난 개인화된 존재.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누군지도 뭔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 아닙니다. 라는 것들. 됐고.
서울 1964년 겨울은 아까 제목할 때 처음 말씀드렸었던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른쪽. 마지막 부분을 한번 뭐 재구성해 봅시다라는 거뭐 수행 평가에서나 뭐할수 있는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 시간 주고 네. 몇 군데다가만 밑줄 그면 됩니다. 어디에 있을까? 60년대 서울 자본주의 사회 현대인의 고독과 방황 and 소통 단절. 어디 있을까? 다른 학교라면 체크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니까 합니다. 섬세하고 감각적인 문체, 상징적인 표현, 냉소적인 어조. 이러한 것들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섬세하고 감각적 문체, 상징적 표현, 냉소적인 어조를 싹다 묶어서 표현 방식이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보기.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말들. 쭉쭉쭉쭉쭉. 우연히 만난 지극히 개인화된 존재들. 이름이 없어.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지 못해. 목표나 가치 체계가 없어. 어디에서 나타났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 부분. 관계도 단절되어 있어. 왜 60년대는 근대화의 병폐와 자본주의의 모순이 싹터. 4.19, 5.16 거치면서 급격히 변해버린 세상. 그 속에서 사람들은 고립되고 파편화된 존재가 되어버렸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조각조각들이 얘기 나눠봐야 조각조각이지 이렇게 승욱이 형 됐고요. 오케이 일단 정치